뉴욕미닛과 아시아 경제가 함께합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 미경이! 미경이! 네, 오늘도 우리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또 아,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보면은 주식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 이게 9월 들어서 네. 시장이 좀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내려가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지금 8월 고용 보고서 나온 이후에 시장이 좀 힘을 좀 덜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통상 9월 달이 좀 경제가 증시가 좀 좋지 않다라는 이게 뭐 상황인데 보통요. 네. 뭐 연말 랠리를 앞두고 9월에 보통 쉬어간다. 네. 보통 연말에 산타 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말에 또 쇼핑 시즌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네. 9월은 조금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최근의 이 흐름은 이게 몇 가지 흐름이 좀 겹치면서 네.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아니 근데 9월 되면은 계약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해봤더니 아마존의 최저 임금이 $18로 오른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어요. 전 그런 거 보면서 아 이제 경기가 되살아날라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꼭 그렇지만 않은가 봐요. 꼭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보다도 네. 일단 주식은 심리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지금 좀 뭐 하나 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조금씩 저기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이게 주식이 당장 오늘 내일 게 아니라 네. 뭐 한 3개월, 6개월 뒤까지 생각하고도 하는 그런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오늘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네. 것이 주식 시장에 미치기엔 조금 어려운 게 좀 어려운 있군요. 상황이죠. 그렇게 되기는. 아. 아니 근데 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공동 부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 저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이랑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네. 개념인데 지금 이게 전 세계 증시를 좀 크게 흔드는 메인 이벤트가 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사실 지금 미국도 네.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네. 좀 약간 좀 좌로 치우친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네. 의제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뭐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은 좀 중도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놓는 정책을 보면 뭐 대부분 다 좌파 진영, 그러니까 뭐 샌더스 상원이라든지 AOC 의원 계열에서 요구하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했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그 예산법, 화해 법안에서 부자 정세가 조금 약간 좀 부진해졌다라는 판단도 있어가지고 AOC 의원이 며칠 전에 매트 갈라 나오면서 네. 이 부자에게 세금을 줘라라는 네. 그립기에 세워진 하얀 드레스를 또 입고 와서 나와서 많은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이런 이렇게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정권도 그런 걸 많이 받아들였고 그것이 빅테크 규제로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시작된다고 했던 빅테크가 규제가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공동부유라는 공동부유.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생각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다 같이 잘 살자는 얘기인데 네. 이게 공동부유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 사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내놓은 말이에요. 역시 중국이군요. 그렇죠. 중국이죠. 네. 이게 작년부터 아니 연초라고 봐야 하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 보면 근데 알리바바 주가를 계속 뭐 알리바바 뭐 사주 마윈이 뭐 공개 석상에서 자리를 비웠다 네, 뭐 그런 뭐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페이라고 엔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저기 규모의 금융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국 상장 뭐 하나 하다가 사실 실패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히 이게 알리바바가 아니면 마윈이 뭐 미운 털이 박혀서 그랬다. 뭐 그런 생각이 뭐 주장이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와서 보니 결국에는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빅테크 산업들, 플랫폼 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어요. 그것이 핵심이 공동 부유라는 사상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게 문화적인 생각인 거예요, 사실? 그 중국 사람들이 왜 그 한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뭐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게 문화적인 특성인가요? 아니, 이거는 공동 부유라는 거는 네. 뭐 같이 잘 살자는 얘기긴 하지만은 네. 핵심은 이거예요. 네. 미국이나 한국으로 치면 뭐 거대 기업들이 네. 직원들이나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라. 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시진핑이 네. 집권을 하면서 처음 내놨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샤오캉이라는 그런 사안, 샤오캉인데 네. 이것도 사실 뭐 공동부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다 같이 잘 살자 네. 그런 내용인데 이 샤오캉 사회는 이미 달성을 했다고 이미 시진핑이 선언을 했어요. 네. 그 다음 내는 게 공동부유예요. 이제. 공동부유. 개념이 하나 더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자본주의가 아니고 네. 일단 저기 아직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실 중국 가보면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맞는지 헷갈려요. 의심스럽나요? 그렇죠. 네. 이게 중국에 최근에는 많이 다녀오지 못한 점 많지만은 뭐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입국 금지도 있고 그렇지만은 중국 자체가 정말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한 거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국인들의 이 장사꾼 기질. 네. 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디 가도 살아남은 중국인들. 그렇죠. 화상들. 대단한 조직이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뭐 자국이라 뭐 달았겠어요? 공산주의 당이라고. 공산주의 하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네. 또 그와 반대로 정말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네. 그 노동민들. 그리고 저기 저층 계층들은 네네.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었는데 시진핑이 그거를 이만큼 올려놓게 또 네. 목표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집권 10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집권 마지막 한 번 더 3년을 하겠다. 사실 종신 얘기도 나와요. 종신 집권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시진핑을 계속 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민심. 민심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샤오캉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만큼 네. 올려놓은 건 부족해. 네.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이나 네. 많은 다른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모습 좀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양보하라고 선언을 해버린 게 사실상 공동부유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따르지 않나요? 따르죠. 난리가 났죠. 지금 알리바바, 뭐 네. 텐센트, 사실상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전 세계 최고 넘버원급이잖아요. 네. 미국의 아마존에 있긴 있지만은 중국 시장과 뭐 기타 다른도 뭐 그렇죠. 다양한 뭐 이 플랫폼에서 네. 이 타오바오라든지 중국에서는 11월 11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미국은 프라임데이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 중국은 11월 11일. 11월 11일. 그걸 저기 센 저기 뭐 우리처럼 한국처럼 빼빼로데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날은 중국에서는 솔로의 날이라 해가지고 이제 선물 해주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제 대세일의 날입니다. 네. 프라임데이랑 똑같아요. 네. 프라임데이 때 미국의 전 모든 뭐 아마존을 따라서 모든 몰들이 다 세일하잖아요. 그렇죠.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타오바오라는 이 쇼핑몰에서 네. 할인을 하면은 그냥 다 똑같이 다 할인해요. 할인율도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굳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득은 누가 가져갈까요, 대부분다. 이득은 누가 가져가죠? 알리바바가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목소리 이제 나눠주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이번에 기부를 발표했어요. 뭐 수조 원대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 뭐, 네. 뭐 상장을 해서 나온 이익도 같이 공유하고 텐센트. 네. 텐센트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데 네. 그냥 전 세계 주요 게임사들이 대부분 다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들 네. 상당수와 이 회사들이 지금 갖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 게임들이라든지 네. PC 게임들 비디오 게임에 대부분 다 일본 업체들이 하고 있지만은 네. 자본을 바탕으로 점점점 확대를 해서 다 자기 밑에 갖다 놨어요. 이런 회사들이 아이들을 괴롭힌다. 네. 그래서 심지어 나온 게 지금 중국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게임 규제하는 그런 시행 제도까지 나왔어요. 네. 주중에는 정말 뭐 몇 시간만 해라. 네. 딱 나왔어요. 네. 이게 한국에서 과거에 문제됐던 이슈가 많았던 논란이었는데, 아예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뭐 진짜 뭐 속된 말로 정말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집행해버리니까 네. 따를 수밖에 없죠. 야, 근데 사실 이 플랫폼에서 보면은 틱톡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이제 어린이들을 네. 위한 걸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중국에서는 주중에는 게임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게 네. 중국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네. 대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에서도. 네네네. 미국도 지금 사실 반독점, 뭐 이 빅테크 규제가 좀 상당히 대단하게 좀 물밑에서 벌어지고 네네네.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폭로 보도가 또 며칠 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네네네. 페이스북이 뭐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가 했는데 알고 보니 셀러브리티들, 뭐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예외야. 이렇게 했다는 또 폭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미국 언론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이 전반적인 미국 사회에서 그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네. 보여주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 중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특히 한국도 네. 최근에 전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규제 법안 통과시켜서 미국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군요.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들도. 자기들도 못하는 건데 이거는. 네네네. 물론 자기네 기업이긴 하지만은 이게 미국의 시각은 두 가지죠. 왜 우리 기업을 규제하느냐. 근데 그럼 또 다른 시각은 우리는 규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게 있죠. 네. 미국의 차트는 자본주의 시장이지만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게 독점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독점 규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보다 공산당 이상으로도 강력하거든요. 네. 예전에 저기 카네기라든지 네. 록펠러 네. 다 재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재벌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네. 쪼개쓰니까 없는 거예요. 다 쪼개버렸잖아요. 오일에서 다 쪼개버리고 네. AT&T 예전에 저기 통신사 혼자 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AT&T 뭐 명함 못 내밀잖아. 그러고 쪼개버리니까. 보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어학원에서 배운 단어가 독점. 독점. 독점 기업. 이거를 가장 먼저 배웠던 기억이 나요. 미국은 그 독점을 규제하는 기관이 네. 법무부가 있고 네. 이제 공정거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그쪽에 반독점 국장이라든지 미국 공정거래위원장 다 급진파로 가 있어요 지금. 네. 심지어 저기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금 페이스북.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말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론자예요. 네. 그래서 32살짜리. 네. 32살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앉혀놨어요. 네. 이건 정말 꽂아놓은 거죠. 네. 진짜 이걸 관 정리하라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도 이 중국의 공동부유라든지 한국의 전 상황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이 플랫폼 기업이 기업은 커졌는데 네.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많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네. 특히 그걸 뭘로 긱 노동자라 그러는데 네. 정말 정규직 직원이기보다는 그냥 일용직 같이 일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우버라든지 그런 차량 공유 업체들의 운전자들도 포함된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처우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많죠. 그리고 굉장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열악하죠. 특히 뭐 아마존 뭐 웨어하우스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작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임금을 올린다든지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 점점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 변하는 것이고 빅테크라든지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올랐지만은 네. 이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다시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수익에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지금 저도 좀 주가를 확인해 보니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7월에 이후에 좀 주가가 최고점 찍고 한 두 달째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만 봐도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잘 갔었는데 네. 이달 들어서 좀 이게 비판적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지금 이제 다 좀 꺾이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란 말이에요.
걔는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새 좀 강세거든요. 재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30년 전, 20년 전에 네. 반독점 소송을 겪었단 말이에요. 아~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쪼개질 뻔했단 말이에요. 네? 윈도우와 비윈도우로 나눠라. 네. 그래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미국 정부와 소송을 해서 네, 네.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웠죠. 근데 그때 결론은 유야무야 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남아있고 네. 뭐 애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세대에서 한 대 좀 많이 꺾었지만 지금 네. 다시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반독점을 한번 맞았던 기업이 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미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좀 영향권에서 덜한 거죠. 아 그렇군요. 되게 신기해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이게 참 어떤 모습은 어느 순간까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런 뭐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네. 모아 그런 것들이 점점 모아지면서 네. 이제 보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빅테크 규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라든지 그런 향후 미래 전망을 할 때 네. 분명 이 부분 이 리스크 요인을 네. 체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아 그렇군요. 아니 왜 공동부유가 지금 세계를 좀 꽤 흔들고 있는가 했더니 이걸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뭐 미국 증시 같은 건 좀 덜한데 중국 네. 상하이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는 정말 폭락했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후를 내다본다면 어떻게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게 좀 그게 포인트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 방송하면서도 얼마 전에도 한 몇 달 전에도 그 디디추싱 미국 상장 관련해서 디디추싱 네. 중국 우버판 우버 상장한 다음 날 중국에 규제를 내놔가지고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한번 네.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그때도 제가 조금 아직은 위험하다 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산당 규제는 아직 바닥을 모른다는 여론이 사실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계단으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아... 언제까지 알 수는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진핑의 연임을 완전히 끝내는 순간이 네.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중국 기업들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아직 크잖아요. 그렇죠. 결국 언젠가 또 오를 것이다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가 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켜보시고 네. 가다가 네. 어느 정도의 순간에서는 조금씩 한번 주식을 사보는 것도 뭐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쭉 들으시면 저처럼 그러면 사야 되는 시기인가 생각하셨을 텐데 네. 이제 다시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게 뭐 이렇게 단번에 결정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국 기업들도 있지만은 미국 기업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거.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한국의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가 정말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뭐 금융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죠 지금. 네. 뭐 헤어샵도 뭐 한다 그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지금 사단이 났거든요. 뭐 김범수 뭐 의장에게 뭐 관련한 뭐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어요. 네. 사실 규제 리스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장 시장을 옥죄는 부분이에요. 규제가 들어간다는 순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기업 수익은 예상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고점에 있는 순간이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절일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은. 독점 위험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네. 어느 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분명히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 쉽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미경이를 통해서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여러분과 함께 잘 살아야죠. 저희도 다 그렇죠. 같이 청취자분들 다 잘 살아야 되니까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또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경이! 미경이! 우리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